저녁향기님, 중후견은 49일 정도 머무르나요?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. 49일 정도 머무면은 이제 뭐, 거기서 뭐, 심판할 거 심판하고, 이제 뭐 판결, 아시아권 같으면은 이제, 염라대왕이, 이제, 여러 가지 49일 동안 이제, 명경대라는 거울에 이제 그 사람을 비춰가지고, 그 사람의 잘못을 이제 이렇게, 같이 돌아보면서,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 심판하면서 이제 보내는 그 시절을 이제 그 기간을 49일로 보죠. 저기 이제 바르도, 예, 티베트나 그쪽에서는 이제 바르도 그 어떤 중계라고 그러죠. 예, 그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머물면 이제 그게 지나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크게 뭐 영계에 머물러야 될 영계의 어떤 판관이나 이런 걸로 뭐 머물러야 되고. 어떤 임무를 맡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49일 정도면 이제 다시 예, 사람이든 동물이든 윤회한다고 보는 거죠. 그 티벳 사자회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간 머물 때 계속 어쨌거나 이렇게 뭐 무슨 빛을 봐라 깨어 있어라 뭐 정신 차려라 계속 읽어주면은 그 망자가 그걸 듣고 그 소리에 어쨌거나 뭔가 빛을 발견하고. 어머니 자궁을 채워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? 뭔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화려한 거 보지 마라. 이렇게 화려한 게 오히려 그 동물의 자궁이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초라하고 낡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이다. 이렇게 막 들어가라. 거기로 들어가라.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해 주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살아서도 깨어있지 못했는데 뭐그 망자에게 그걸 읽어준다고 그게 막 온갖 무의식이 지배하죠. 두려움과 막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, 깨어있으면 안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, 그런 말이 뭐 거기까지 이제 들릴 거라고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경을, 어떤 글을 어떤 써놨지만은, 실제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예. 공포감이 지배하잖아요. 죽었을 때부터 벌써, 몸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제, 누가 잡아 끌고 가고, 이런 과정이 뭐 정신 못 차릴 거잖아요. 깨어있는 자만 초연하겠죠. 그때.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보고, 뭐, 그 표현대로 하면은 화려한 그 자궁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. 그게 오히려 동물이다라고 하는데, 이제. 그것도 뭐, 그 이미 정해진 운명 아니겠습니까? 동물 윤회를 아무나 하겠습니까? 예. 사람이 사람으로 오지, 웬만하면은. 같은 종으로 오지, 왜 다른 종으로 가겠어요? 상당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형식으로 가겠지. 그것도 제가 봐서는. 이렇게 막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.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. 전에 사람이 어떤 자궁에 홀렸다고 해서, 자궁에 화려함이 홀렸다고 해서, 어떤 막 꽃이 만발하고 막 거기 홀렸다고 해서, 사람이 동물로 간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으로 윤회할 사람이요.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게. 그거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. 예. 그냥 재미로만 보십시오, 재미로만.